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유두상처의 원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유두상처의 가장 큰 원인이 될수 있는 우리 엄마들의 잘못된 수유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엄마들은 내가 수유에 집중하느라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어떻게 틀어졌는지, 어떻게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에게 앞에 거울 앞에 한번 앉아서 해보시던지, 아니면 TV 앞에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좀 보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모유 수유를 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집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의자, 팔걸이가 있는 의자는 불편해서 어렵고요. 또 소파는 등이 끝까지 이렇게 해서 등받이가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등이 닿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펴지도 못하고 가슴 이렇게 펴지도 못하고, 좀 비튼 자세로 이렇게 하시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침대 위에서 하시든 어디서 하시든 좀 엄마들 좌식 의자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등을 기댈 수가 있으면 엄마들이 훨씬 편안하겠죠? 자신의 잘못된 수유 자세를 점검해 보면서 또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수유 자세를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쿠션을 좀 할게요. 쿠션을 하고 엄마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 다우라의 수유 쿠션은요, 허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슴 밑에다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거 구매하신 분들 좀,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타이트하게, 저는 좀 통통한 편이라 이렇게 했는데, 한 60kg 이하이신 분은 이거보다 더 쪼여야 되겠지? 더 쪼, 이만큼 쪼여야 되겠지? 이렇게, 그죠? 바짝 쪼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쪼였다가 앞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되십니다. 아이고. 제 책상 뒤에 공간이 작아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수유 쿠션을 했어요. 수유 쿠션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기를 수유 쿠션을 하고 이제 데려오세요. 왜냐면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또 머리가 산발이야. 미안하다. 얘가 저랑 10년 동안 같이 강의를 다닌, 귀염둥이에요. 이름 귀염둥이. 자, 얘를 내가 안고 와서 수유쿠션을 이렇게 끼우는 벨트가 없는 거는 아기가 크면 클수록 엄마들이 어깨와 팔에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꼭 수유쿠션은 벨트가 있는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벨트가 있는 거를 구매하시고, 또 벨트 뒤에 이렇게 두껍게 솜이 들어있으면 그솜 빼버려, 그냥. 빼고, 좌식 의자, 등받이가 딱 있는 좌식 의자를 소파 위나 침대 위에 딱 놓는 거예요. 그럼 등을 딱 내가 받칠 수가 있어. 근데 이 뒤에 막, 다우라의 수유 쿠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뒤에다가 쿠션감 있는 아예 등받이를 안 넣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들어있는 거는 엄마들이 오히려 꾸부정하게 자세를 하게 돼서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 수유 쿠션을 한 다음에요. 아기 침대 가서 아기를 이렇게 딱 데리고 와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딱 여기다 딱 기대서 와갖고 의자에 탁 앉는 거예요. 앉았죠. 그러면, 자, 아기를요, 몸은 똑바로 하고 고개는 이렇게 해서 먹이면 아기가 오래 못 먹어요. 그러면 아기를 완전 옆으로 세워놓는 거거든요. 완전 이렇게 옆에 세워놓는 거야. 내가 좀 보여드렸는데 뒤로 안 가시네? 자, 그러면 아기, 이제 다우라의 수유 쿠션 같은 경우는 아기를 요렇게, 여기 팔을 요렇게 끼우게 돼 있어. 차냥! 딱 끼우게 돼 있어요. 이제 아기가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아기 이렇게 딱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만 받치면 되는 거죠. 애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내 배와 수유 쿠션 사이에 애기가 탁 껴져 있어.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다 애기 머리가 딱 오죠. 그 애기 뭐 여기다 수건 받치고 등에 수건 끼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돼. 왜? 이 수유 쿠션은 권양 원장이 만들었으니까. 자, 요렇게 애기를 끼웠어요. 그죠? 다요 몸, 어깨까지 딱 끼워. 그럼 이제 가슴 높이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엄마의 수유 자세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딱 앉았는데, 이제 가슴을 딱 잡고, 이제 수유를 이렇게 딱 물리려고 할 때, 엄마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트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손을 뻗어서 아기를 잡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자동으로 틀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요도에 상처가 있으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아기 젖을 물려야 된다고 물리고 있는데, 가슴은 도망가고 있어. 가슴이 틀어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몸을 뒤로 이렇게, 틀어서 가슴이 뒤로 가면 갈수록 아기는 어떻게 되냐? 막 젖을 향해 막 돌진해 오는 거야. 무섭게 막 고개를 막 수그리면서 먹어요. 그럼 이제 수그리고 물리면 딱 유두에 상처나게 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기를 내가 아기한테 올바른 젖물리기 하려고 그러면은 아기의 고개가요, 요렇게 있어도 안 되고
약간 뒤로 젖혀져 있어야 돼. 약간 뒤로 젖혀져서 젖을 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엄마 가슴 쪽으로 이렇게 등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요렇게 엄마 쪽, 여기 이제 엄마 가슴이 있다고 생각해서, 요렇게 당기면 자연히 고개가 엄마 가슴 때문에 엄마 가슴 펴고 애가 이렇게 들 텐데, 엄마들이 젖을 물리려고 데려왔으면서 애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무서워. 너무 유도 아프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틀어서, 결국 젖을 물린 자세는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물린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애기는 고개를 숙이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유두 동통이 생기고, 유두에 막 스프도 올라오고, 피도 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엄마들, 등받이 의자가 딱 있잖아? 내가 추천하는 거는, 듀오백 좌식. 팔걸이 없고 다리 없는 거. 그거 너무 좋아요. 그거 딱 등이 딱두 판으로 딱 되잖아? 그거 딱 해. 그런 다음에 애기를 이렇게 딱 잡고, 내가 몸을 틀지 않은 상태에서, 똑바로 딱 놓고서요, 애기 젖을 탁 물리는 거예요. 탁 물려요. 그런 다음에 엄마들이 이렇게 물리면, 처음에 이제 유두, 상처가 있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막막 이렇게 그 어떤 엄마 이 손을 막 부들부들 막 떠시더라고. 내가 너무 걱정됐어. 얼마나 유두 상처가 아픈 거 여기 이 손이 막 떨리는 거야. 막 막 이러면서 너 얼마나 아팠을까, 그지?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 어깨를 이렇게 올리지도 말고요, 몸을 틀지도 마세요. 자, 만약에 내가 애써 물렸는데 여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틀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수쿠션 잡고 돌아와. 돌아와서 어깨도 내가 막 너무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젖을 물리는 분들이 있어.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엄지손가락, 주먹, 애기를 이렇게 누르는 분들이 있어. 너무 자기가 이제 유두가 아프니까 모르게 하면서 이제 애기, 저 내가 아프니까 온몸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애기가 너무 이제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젖을 안 빨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온몸에다 힘을 풀러. 자, 힘딱 풀고 젖물리기 전에 탁, 어깨도 탁 내리고 팔다 흔들고 딱 힘을 딱 풀어요. 딱힘푼 다음에 애기 탁 잡고 유도 똑바른 자세로 몸을 이렇게 틀지 않기로 해요. 탁 잡고 바로 탁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두 동통이 그렇게 심하게 생기지가 않아요. 애기가 고개를 수그리고 빨도록 엄마가 몸을 틀렸을 때가 제일 유두 동통도 심해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쇼파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먹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유두 상처가 많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젖산출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올바른 젖물리기가 되고 나서야 상처가 안 생기는 거고요. 네, 엄마들이 또 어떤 엄마들이 있냐면 자세를 이렇게 구부려서. 네, 왜 수유쿠션이 너무 낮으니까. 수유쿠션이, 이건 안 낮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죠? 이렇게 눌러서, 자, 이렇게 낮으면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수그려서. 그러면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20분, 30분을 이렇게 수그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자꾸 나도 일어서고 싶지? 움직이지? 그럼 이제 유두가 빠지면서 자꾸만 유두 상처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아기와 같은, 아기가 딱 있는 그 높이의 수유쿠션을 우선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유쿠션에서 내가 몸을 틀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어깨나 이런 데 힘주고 또 온몸에 힘을 주면서 수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우선 젖을 올바르게 탁 물었으면, 엄마는 온몸에 힘을 다 풀고, 자, 어떡해요? 자, 아기 또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기 손목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제 너무 편편한 수유쿠션은 엄마가 손을 계속 잡고 있거든. 여기 수건을 막 끼워야 돼. 그러면 또 수건에 또 따뜻해서 애는 또 졸지. 또 엄마 손이 따뜻해서 애는 졸지. 그러니까 이게 손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유를 할수 있는 그런 좀 높이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유쿠션이 있으면 그 밑에 뭐 이렇게 뭐 무릎 담요 같은 것도 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얇은 베개를 좀 대서 약간 높여줄 수도 있죠. 그럼 그거를 이제 기저귀 천으로 이렇게 말아서 그렇게 딱 묶어버려. 딱 묶어갖고 쓰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등을 기댈 수 있도록 좌식 의자, 쇼파 위나 침대 위나, 네, 바닥에서 수유하시는 분들도 그거 하나 놓고 수유하셔서 등을 탁 기대는데, 자, 그냥, 자, 이렇게 수유하지 말고. 승모근이 올라와요. 그죠? 자, 내가 딱 바로. 지금 이거는 사무실 의자니까 사무실 의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바퀴 달려있으면은 애들이 불안해요. 자꾸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딱 해서. 어깨 딱 펴고. 자, 보여요? 응. 딱 펴고. 자, 내가 지금 힘들게 이렇게 수유했다고 해도 수유가 딱 제대로 됐잖아? 그럼 팔도 내리고, 자, 이렇게 해서 좀 펴. 애기 당기면서 딱 펴. 딱 펴서 나도 이렇게 똑바른 자세로 해서 이렇게 딱 수유를 해야지. 네, 이렇게 해야지 엄마 장시간 몇 개월을 해도 몸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유두 상처뿐만이 아니라 엄마 등 척추부터 시작해서 골반 이런 데가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전부 울리면 얘가 뭐 30분을 빨아도 사실 나 별로 안 힘들어. 별로 안 힘들어. 계속 할수 있어요. 자세가 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울 앞에서 수유를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남편한테 촬영을 해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한번 보고 나의 잘못되고 틀어진 자세들을 바로 잡아서 유두 상처가 유발되지 않도록, 네,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들 힘내시고요. 유선상처 치료해 보셨어요? 생각보다 잘 났죠? 잘 났으면 자기 자세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상처가 안 나도록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유두상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 제가 정말 축복하고요. 우리 아기들 건강하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